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늘 강원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7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 가운데 그나마 진척이 있는 분야는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강릉 간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B 춘천 연장과 용문 홍천철도는 여전히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동서고속도로의 경우 제천 영월 구간은 설계에 들어갔지만 영월 삼척 구간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양방향 동시로 진행을 해서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로 다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폐광지 경제 활성화, 거점별 테마 관광지 개발은 사업비만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금년에 한 몇 개는 좀 가시적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실행 좀 이제 시작이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는 특히 자치권 확보와 규제 해소를 위해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 공약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